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all the times gone by,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ke a cup of kindness yet for all the times gone by.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떻게 기억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순서는 20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글로벌 터스 드림의 지난 이야기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상 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영원히 사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살찌기 전의 모습을 보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본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지금 너무나 소소하게 느끼는 더 유달리 이번 한 해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예전에 그런 살쪘던 모습도 추억으로 살은 다 버리고 지금 날씬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쓸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네, 저한테 큰또 좋은 추억이 된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나에게 유산하라는 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제 이쪽에 디스트리뷰터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김영애 리더님, 오연주 리더님, 그리고 이하나 리더님, 오해랑 리더님, 김은경 리더님, 이혜민 리더님, 배미연 리더님 순서로 나에게 유산하란 영상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에 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유산화를 알게 되고 섭취하면서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이 좋은 건 나만 먹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에게 유산화란 너와 나 우리의 건강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는 나에게 선물이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로 받았고요. 또 주부로만 지냈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유산화 안에서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다시 찾게 해준 고맙고 멋진 유산화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팅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일들이 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겐 정말 고마운 유산화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제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우리 유산화만의 문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자부심과 큰 사명을 얻게 됐거든요. 유산화는 저에게 자랑이자 사랑입니다. 저에게 유산화는 투자입니다.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건강과 꿈을 얻을 수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져야 본전 이상인 그런 투자가 유산화인 것 같습니다. 꾸준함 속에 쌓여질 유산화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이 유산화는 저에게 정직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화는 저의 몸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 유산화가 다시 한번 새롭게 눈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에 유산화 스폰서님들과 함께 더 많은 꿈의 비전을 가지고 더 화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는 가능성을 찾아주는 정말 멋진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능성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다 있는데 그 가능성을 함께 찾아주고 나눠주고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최고의 비즈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유산화란 최고의 가능성.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유산화란 여러분한테 어떻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는 나를 찾게 해준 가능성, 그리고 어떤 투자, 사랑, 자랑,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가능, 유산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리더님들 위해 한번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네. 바로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승급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뉴 퓨처 리더스 빌더에 승급하신 우영준 리더님의 영상 이어서 유인경 리더님의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는 우현정입니다. 저에게 유산화란 현실 안주형 인간이었던 저에게 새롭게 찾아온 기회이고 또 새롭게 이루고 싶은 꿈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선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유산화를 만나서 한 해를 유산화로 꽉 채웠네요. 코로나와 함께 두려움 속에 지냈을 2020년이 유산화 덕분에 그 어떤 해보다 희망차고 또 기대감 속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로 인해 건강을 얻었고, 건강을 얻음으로 저희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그 결과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제적, 시간적, 건강의 자유를 책임져주는 유산화라는 도구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며, 앞으로 글로벌 탑스 그룹의 리더님들과 함께 성장하여 서로를 뜨겁게 응원해주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영성 리더님, 유인경 리더님의 퓨처리더스 빌더 승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다음 승급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퓨처리더스 디렉터에 승급하신 김지우 리더님의 영상과 이어서 김광호 리더님의 라이브로 축하 메시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 리더스 디렉터 김지유입니다. 네, 저는 이정미 사장님을 통해서 유선화를 만났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보고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좀더 올라간 이 시기에 유선화를 만나게 돼서 더욱더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그런 팀워크로 이루고 싶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유산화를 통해서 좀더 희망적이고 건강한 그런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잘 해왔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서 유산화를 재밌고 신나게 하고 있는 디렉터 김광호입니다. 2020년은 저에게 너무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스폰서님을 만났고요.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좋은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알게 됐고요. 그 유산화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최고의 건강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건강의 복을 2020년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복이 가자 그 가정에 건강이 돌아왔고요. 건강이 돌아오자 그분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 유산화는 기업의 가치만큼이나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정말 다른 상업적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멋진 회사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흔치 않은 이런 기회가 왔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2020년 한 해는 많이 부족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남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유산화의 복을 전달하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건강도 돌봤지만 그분들의 삶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유산화를 통해서 2021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최고의 건강의 복을 전달하는 건강 전도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와 저 가정의 삶도 멋지게 변화하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유산화 패밀리 여러분, 유산화의 기회를 꼭 잡으시고 최고의 건강의 복인 유산화를 통해서 주위 분들과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앞서 투처 리더스 디렉터 승조 달성하신 우리 김조 리더님, 김광 리더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뉴 실버 디렉터 승급하신 네 분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호명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환영 인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처 리더스 뉴 실버 디렉터이신 정화신 리더님, 안주 리더님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뵐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영민 리더님, 우미양 리더님은 바로 라이브로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디렉터 정화식입니다. 유산화는요,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이고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늘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혹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유산화를 만남으로 해서 좀 더 미래가 밝아지고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게 돼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즐거운 마음으로 유산화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유산화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탑 리더님들. 저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주희입니다. 리셋 다이어트로 유산화를 만나게 됐고요. 지금까지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진짜 건강한 삶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또 저희 가족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이런 좋은 안정장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이번 실버 승급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 또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가치 있는 상속을 해주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황영민 리더님, 들리시나요? 아, 안녕하십니까. 황현민입니다. 제 말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 헬스 사이언스 실버 디렉터 황현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빌더, 어치버, 디렉터, 실버 디렉터를 두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도 변화되어 갔죠. 저는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다 도전이고 선택한 것이니 힘든 일을 감내하며 밀어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의 결과가 좀 나빴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저에게 좀 좋은 경험이지 후회할, 뭐 실패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게는 크고 작은 도전을 많이 하며 살아왔고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걸 좀 많은 도전을 통해서 좀 알게 됐고 그것이 또 성취감과 자신감이 또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화도 도전을 했습니다. 마리오네트 박사님의 마인드에도 반했고 아, 이 회사 진짜다. 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뭐 또렷하게 꿈을 꾸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은 맞는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진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가입하고 얼마 뒤에 실버 디렉터가 됐지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유산화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좀 이윤을 목적으로 본다는 생각에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다 싫어졌었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내가 누구 좋다고 이러고 있지? 뭐 좀 그런 생각에 다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보니 이제 생각나는 건 최영민 스폰서님의 따뜻한 진심어린 마음이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며 바뀌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어떤 다짐으로 이걸 선택했지? 좀 초심으로 돌아가 감사한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맘먹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족함과 실수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값진 경험을 했고 또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외로움도 나의 몫이다. 그래서 현대에 집중하며 좀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느꼈죠. 결국 내가 만드는 거구나.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구나.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좀 외롭고 슬프고 좀 우울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저에게 집중하고 말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가 건강해지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나서 깨달은 목표, 다시 이제 좀 확고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속도나 방향성을 다시 잡았더니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무엇이 되든 뭘 하든 뭐 어떤 걸 선택하든 꿈은 크게 갖고 그 꿈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산화의 모든 일이 저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전 지금 사실 유산화의 무명 시절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수로 말하자면 연습생,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후보선수라고 생각해도 좋겠는데 뭐 요즘 사실 저는 이해하는 법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좀 다르다는 걸. 뭐 다 같다면 편하겠지만 뭐 애초에 사람은 다 다르니까 생각도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도 그렇죠. 사실 0.01초를 위해 수천 수만 번 반복되는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더구나 자신만의 노력이 다르게 그 성공하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누구와의 싸움도 아닌 바로 내 것이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딤돌을 하나하나 디디며 저도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도 역시 작지만 큰 꿈을 안은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 도전을 이룰 것이고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 되려고 합니다. 2021년 저도 여기 계신 여기 모든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미향 선생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실버 디렉터 우미향입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아프지 않았던 곳이 없는 종합병원이었었던 그런 이제 저에겐 찾아왔던 유산아였어요. 저에게는 유산아가 아주 천운이었죠. 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저를 침대에서 일으켜주고 99 사이즈에서 66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또 나약해져 있던 저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이제 다져주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건강하게 해준 유산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산아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네. 또 삶의 질이 바닥이었던 저는 전과는 좀 다르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를 누리며 또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최고를 좋아해요. 세계 최고의 유산아를 좋아하고요. 또 무한한 가능성의 유산아를 사랑합니다. 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뛸 것이에요. 예, 꾸준함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그 GTD 1박 2일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존버 정신, 예, 존나게 버티는 정신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끝이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혼자가 아닌 GTD 예,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를 믿고 또 따라와 주는 파트너들과 함께 화이팅 할 것입니다. GTD 화이팅! I'm a bird. Following the season. 네, 누군가에겐 투잡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고 누군가에겐 아이한테 정말 무한한 상속을 넘겨주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에게 힘든 시기에 준비된 배움을 통해 나를 극복한 한계의 성장을 통해 도전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겐 가장 건강이 최고의 복으로 지금 제 2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멋진 네 분의 리더 정하신 리더님, 안지 리더님, 화윤 리더님, 우미향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요로와 박수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가 다른 분은 승급하신 분들 축하해주지만 승급 안 하신 분들 지루하시죠? 네, 남만 축하해주기 배 아프지 않아요? 저는 살짝 배 아픈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게임에 앞서 먼저 제가 공지 안내 드리고 바로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님들 지금 본명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이름을 바꿔주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화면에 이름 바꾸기로 본명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름이 본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야 신난다 게임 시간이다 우리 이수진 리더님 GTD 러브에 좋아요 춤을 추게 합니다 네, 이름 바꾸지 않으신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신다고 해서 선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들의 송년에 네, 같이 우리가 소통해 가면서 이름 바꾸기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정답 맞추신 분들께 저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퀴즈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지금 종이랑 펜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유산아의 본살 위치는 어디일까요? 지금 적어주시면 되세요. 역시, 네, 우리 저기 산타 정태리더님, 네. 거기서 오신 분 같아요. 네, 역삼역.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잘 안 보여요. 네, 역삼동. 네, 참 한글 다양해요. 그죠? 네. 어디 볼까? 또, 잘 안 보여요. 우리 조민아 리더님, 가까이 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역삼역 8번 출구, 예, 역삼도.
계속 비춰주세요. 저기 정연자 리더님 안 보입니다. 뭐라고 써든지 잘 안 보이네. 흐리네요. 정연자 리더님. 아, 숄트레이트 시티. 네, 영어 나왔어요. 네. 네, 잘못하면 저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한 명 더 넘겨주겠습니다. 김진우 님은 미국 쇼트레이트 이행되기 타주 가까이 정지 이동님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뭐라고? 아 역삼도 네 정답은요 유산화 본사는 사실 미국의 유타주 쇼트레이트 시티입니다. 하지만 역삼동도 유산화 코리아의 본사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뽑을 거예요. 우리 전영주 리더님 뭐라고 써주셨죠? 어디신가? 정태선이 어느 순간 뭐예요? 우리 네 서경희 리더님 네 거기 역삼동이라 써주셨나요? 네 제가 서경희 리더님께 지금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같이 참여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넣어주세요. 자, 유산화 코리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룹 이름은 유산화 코리아의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속해 있는 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정민 리더님 가까이 대주세요. 이종선 리더님도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너무 정당망을 잘 올려주셨네요. GTD. 네. 자, 그러면 아트 정신을 보겠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 파이팅! 글로벌 타스 드림! 오현주 리더님 당첨! 네, 축하해주세요. 네네네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더 넘겨볼게요. 다음 문제 넣어주세요. 네, 유산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산화 이름의 뜻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유산화란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적어주셔서 앞으로 보여주세요. 정답도 중요한데, 정답. 예, 정답이. 아니, 너무 좋은데, 선물 드릴 수가 없어. 저렇게도 처먹어. 담요 갖고 싶어요. 진정한 유인경 리더님. 네,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볼게요. 스타 오연주 리더님, 아, 참 되게 잘 써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분도 볼까요? 우리 조민아 리더님 진정한 건강, 네, 트루 헬스. 반짝반짝 누가 있을까? 잠시만요. 어디? 자, 유산화 러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써져있는, 어쩜 이렇게 도플갱어처럼 두 가지 똑같이 썼을까? 우리 애기까지 같이 되어 있으신 밑에 서경희 리더님 아이를 안고서라도 열정적으로 써주시는 우리 서경희 리더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한테 같이 담요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문제로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서 보너스,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신다면 담요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특별하신 분들께 드릴 겁니다. 네, 신규 사업자 리더님들에 대한 혜택을 더 드릴 거니까 더 귀쫑긋 세우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호스트 미모의 이 여성은 이름이 뭘까요? 적어주세요. 네, 이름이 뭔지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Like a stranger. 주시고 그 상품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시상식 계속 해왔잖아요. 다음 핀 승급하신 리더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골드 디렉터이신 우정원 리더님 영상 메시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는 뉴 골드 디렉터 우정은입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만나게 된 이유는 타 네트워크에서 7년 동안 스폰서님이자 인생 멘토이신 이정희 스폰서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폰서님과 유산화 제품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로 건강에 대한 고객님들의 욕구를 유산화의 제품만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이정희 스폰서님과 같이 가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큰 리더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실제 무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네, 다음은요. 뉴 골드에 이어서 뉴 이그젝티브 골드 디렉터의 승급 달성하신 우리 이정미 리더님 또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짝짝짝짝.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서 이 멋진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이그젝티브 골드 디렉터 이정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자기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이유는 파라 네트워크를 경험하면서 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화가 저한테 접하게 됐고 유산화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산화를 알아보면서 회사의 안전성과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분께 권유준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회사의 중요성을 더 한번 느끼게 되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저희 스폰서님들이 안내를 잘해주시고 얘기해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산화를 선택하면서 저는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공감하며 얘기하면서 서로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부자되고 같이 성공하고 가치라는 말에 제일 많이 가치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들은 같이 1번은 무조건 많이 만나자. 2번 또 만나자. 3번 그래도 만나자.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만나는 회의 중심을 잡고 한 사람을 만나도 홈파티를 6주 내지 12주를 진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파트너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장님들한테 말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들과 함께 유산화해서 같이 멋진 가치를 느끼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에는 같이 대박나는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축하해주세요. 네, 진짜 요 이그젝티브 골드님의 그 애티튜드의 블링블링은 되게 남다르네요. 네, 진짜 비결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비결 속에 큰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글로벌 패스 리더님들 이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화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룹의 빛나는 지금 송년회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We're ignited, ignited, ignited by the vision in the cold. We're ignited, ignited with a spark that's bright and surging through us all. You saw us. 네, 생방송의 묘미죠?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뵙고 싶었던 그분이십니다. 그간 너무 더 멋져지신 우리 유산화 코리아 홍금화 지사장님을 소개할 때 요런 같은 줌박스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아, 예, 예. 제가 바뀐 사진을 좀 보내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개 영상까지 만들어 주실지는 몰랐네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탑 스트림 오늘 송년회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고 올해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예,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필드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정말 감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쉽진 않았는데 필드에 계신 우리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 2020년 2019년 대비 20% 성장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건 아마 여러분들의 노고 정말 필드에서 정말 힘들게 사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정말 예 저희는 내년에 목표를 한 2천억 잡고 있어요. 연매출 2천억 달성을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업계 탑5 진입이 반드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타스 드림이 2021년에는 그 핵심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우리 김영사님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임영사 사장님, 김문규 사장님, 뭐 김명 사장님, 뭐 김도영 사장님, 뭐 정말 너무 권현준 사장님, 예 이봉주 사장님 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5분 전에 들어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참석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예, 올 한 해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1, 4분기 정도 지나면 또다시 뭐 멋지게 차려놓은 저희 4, 5층 예, 본사도 마음껏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도 특히나 메인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오프라인으로 또 열리는 시점에서는 또 그에 맞는 또 다양한 이벤트들과 다이어트 챌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너무 힘드셨겠지만 반전의 반전을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탑 스트림 내년에 100% 성장 감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0% 성장 선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 화이팅하는 2021년 시작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빛내주신 우리 홍성아 지사장님께 여러 같은 중박수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준비된 거는 우리가 지난 줌 참석 인원에 대한 100명을 달성하자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여 명 가까이 돌파한 기념으로 여기에 장본인이 된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통해 수상하신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다음 순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들한테도 감사드리면서 같이 공유해주신 후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가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팀은 골드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해서 송년 메시지를 골드 디렉터 리더님들이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김현정 리더님, 이수진 리더님, 마은성 리더님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먼저 김현정 리더님의 메시지부터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리더님 들리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산아의 골드 디렉터 김현정입니다. 정말 올해 2020년도 되게 만나기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랜선으로 같이 시간이 이제 같은 공간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시간이 되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올해를 보내면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유산화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렇다면 어땠을까? 올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좀 몸서리 찾을 만큼 참 힘들게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산화를 만나서 오히려 이 건강의 가치를 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뜻깊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목이 메이네요. 그 생각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 우울 한 해를 정말 힘든 한 해를 아주 무사히 이렇게 버티게 해주고 오히려 그런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 더 큰 기회를 품고 있는 유산화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한테 다 이렇게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돌아오는 해 이제 2021년도에는 더 기대가 되고 이제 2020년도를 보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이룰 한 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맞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다음은 우리 이수진 리더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우선 굿뉴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지낸 시간들이지만 저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시간들을 더 알차게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정말 감사드리고요. 굿뉴스가 하나 있어요. 저희 엄마 건강 다 궁금하시죠? 네. 저희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건강해지시고 오히려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정말 대박 로또 제가 럭키 마담인데 우리 엄마는 럭키 그랜드 맘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과천 아파트 엄마가 투석을 하셔서 우리가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셨어요. 로또 아파트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유산화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내가 한몫에 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이런 행운도 없었을 텐데 다 네 덕분이다 라는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또 기쁜 소식도 있고 이 또한 지나가면 나중에 좋은 일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학교를 안 가는 아들과 늘 싸우면서 저의 가장 그 큰 숙제 우리 아들과 싸우면서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하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밥을 해서 먹이고 유산화를 막 퍼먹여서 건강한 육체를 물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글쎄요 매주마다 돈이 들어오다 보니 또 투자 공부를 해서 집에서 열심히 또 투자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있는 파트너들 동네 지인분들에게 유산화를 꾸준히 알리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랜선으로 있어서 오고 가는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아끼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 더 기대되는 것은 랜선으로도 만나고 또 직접적으로 만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유산화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가진 것 같아서 더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날이 같고 좀 부족하고 늘 제가 구멍이 많잖아요. 하지만 유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2021년 더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마은순 리더님 들리시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에 사업하고 있는 골드 디렉터 마은순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생각지도 않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쉽게 종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흘러갔네요. 저는 지금 자가격리, 강제 자가격리 일주일째입니다. 제가 제 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다 감시를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2주간 자가격리를 갇혀 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일상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것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데도 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야 평소에 정말 내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제가 이 언택트 시대에 랜선으로 많이 만나고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저는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체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 강의도 하고 많이 만났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줌 라이브로 해서는 또 여러분들 많이 얼굴을 많이 못 알렸어요. 얼굴 인사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 부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대신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리더분들 덕분에 또 제가 쉽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화면에는 비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또 제품 많이 전달하고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각 개인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와중에서 또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이순희 리더님 어머니께서 아파트 당첨이 되셨더랬잖아요. 저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3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아주 좋은 곳에 위치가 아주 좋은 뷰가 아주 가장 운이 좋게 동호수를 좋은 데를 배치를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해까지는 좀 많이 방황도 하고 좀 쉬기도 했는데 적응을 못했는데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또 강의도 해드리고 저도 남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강의도 하고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와중에서도 또 열심히 열정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런 모습에 저도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네, 내년에 좀 더 저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 만땅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원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요. 또 유산화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an you feel it? 네. 네. 앞서 골드 디렉터 리더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메시지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루빌 디렉터 리더님이신 우리 신묘 리더님, 세영 리더님, 김은주 리더님, 이해란 리더님의 메시지도 라이브로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묘 리더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루빌 디렉터 신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100배의 멋진 성장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도 올해 많이 언택트 시대라 힘드셨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모두가 다 2021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성장이 다 함께 있으셔서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이어서 체험 리더님 들리시나요? 체험 리더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들리시나요? 얘기해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영미입니다. 우리 글로벌 탑스 리더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내일이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올 한 해는 너무 우리들에게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죠? 당연하기만 하고 그냥 쉬었던 우리들의 만남이 어느 순간 정지되어 버렸어요. 언택트 시대라는 이 낯선 단어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비즈니스의 방향성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처음에는 이 유산화가 잘 될 수, 이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전개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유산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보면은 이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더 유산화 비즈니스가 더 한층 성장하고 단단히 다져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생각하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로 그곳에 유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야, 유산화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 정말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우리 온라인 스텝, 우리 리더님들, 우리 리더님들의 멋진 섬김이 11월에 우리 글로벌 탑스 드림 그룹을 한층 더 업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12월에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진행되면서 오늘 송년회로 멋진 휘날레를 장식하게 해주신 우리 모든 리더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수여 시스템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멋진 리더님들이었었고, 우리 리더님들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소처럼 우직하고 든든하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리더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어서 김원준 리더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준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반가운 리더님들을 뵈니까 행복하고 좋은데요. 사랑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좀 저물어가고 있네요. 힘들고 답답하고 지친 한 해였지만, 이 또한 뭐 즐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리더님들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만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정말 예쁜 얼굴로 꼭 만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여기 계신 리더님들 모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우린 유산화입니다.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란 리더님 들리시죠? 이해란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쁘게 나오나요? 화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쑥스럽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루비 디렉터 이혜란이고요.
제가 올해처럼 유산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오랫동안 제가 2009년부터 유산화를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유산화는 저의 체면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밀어줬었고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으로 저의 노력에 보상을 해주었던 회사입니다. 마치 이런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저희들의 사업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하지 않고 올 한 해 열심히 이 랜선에 적응하는 것만 노력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는데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마련해서 저희가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그 최고 리더 사장님이신 이맹자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시스템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안 가본 길을 도전하셔서 여러 스텝과 함께 시스템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새해에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짧은 구절이 생각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제가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상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사업을 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우리 글로벌탑스 드림의 모든 가족과 또 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제 파트너들이 더 크게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You can think it.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에메랄드 디렉터이신 김성영 리더님의 성년 메시지의 라이브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영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워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저의 유산화 샵이에요. 한 1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초반에 5년은 열심히 샵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이 샵을 불을 끄면서 외부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작년 구정 때 터지면서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막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리저리 방황할 때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전혀 요동 없이 그동안에 읽어놓았던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할까? 그런 열매가 하나하나 이제 저에게 아주 녹익어가지고 제가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한 1년 동안은 그간 못했던, 못 누렸던 일상의 행복 찾기? 그런 것들을 조금 누려봤어요. 누려보고 제가 이거 너무나 좋아하는 이 샵을 그래 이번엔 한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까 샵에만 한번 있어보자 이래서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세수하고 나와서 하루 일상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유산화 이제 알기 시작한 분들이거나 또 알고 이제 한참 됐던 분들이거나 사실 유산화 안에서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밖에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들 뭐 직접 직업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시간상인 거나 여러 가지 특히나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유산화가 와닿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뭐라 그러지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은 저는 좀 별로 없어서 그래 이게 주어진 삶이면 이 속에서 뭔가를 또 일상을 찾으면서 유산화를 또 누군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현실을 제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좀 삶이 불안하다 이러면 그 불안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곳에서 스폰서님들이 그 이야기해 주는 대로 조금 비솔깃하게 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막 웃을 수 없지만 유산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사실 미소를 질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가 아마 진행될 것 같고 내년도 너무 불안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 또 이 현실 속에서 또 어떻게 유산화를 또 한번 획기적으로 나를 또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또 최소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또 누군가 전화로든 아니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거절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화를 전 세계 모든 인구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유산화를 섭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년의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산화를 한번 잘 많이 섭취해 보시고 이럴 때는 내 건강이 먼저니까 내 가족의 건강이 먼저니까 가족들하고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유산화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또 그 뿌린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보다 더한 현실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그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현실이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유산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메시지 주신 김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며느님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좋은 비즈니스가 유산화 사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앞서 당첨되지 못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번 퀴즈는 주제가 이거예요. 유산화를 만나 달라진 나의 변화는 다섯 글자로 말해요 입니다. 유산화를 만나서 달라진 점이 분명 비포 애프터가 있으시죠? 창의력과 기발함과 거기에 센스 있는 답을 올려주시는 분 선정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름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십니다. 네, 한글 이름으로 본명으로 바꿔주시고요. 비디오 켜주시고요. 네, 유산화를 만나 달라진 점 다섯 글자 말해요에 대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따끔따끈한 소식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아까 홍콩아 지사장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세요. 어떤 선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감안하시고 네, 지금 적어주세요. 종이와 사인펜 더 크게 잘 보이게 앞에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김원선 이사님 코로나 당장 재밌더니 그 안에 막다게 계속 재밌는 멘트로 하지만 정답은 일단 뒤로 하고 힘이 넘쳐나 우리 정훈호님 네 힘이 넘쳐나셨네요. 네, 우리 이수진 리더님 뭐라서 됐나요? 네, 잘 안 보여요. 앞에 대주세요. 통장에 잔고 네 잔고가 아주 빵빵해졌답니다. 네, 우리 유인경 리더님 인생 역전 옷이 커졌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박미 리더님 사람이 됐다. 정태진 똥을 잘 네, 저런 거 너무 좋은데 왜 저런 걸 다른 분들이 못 쓸까요? 우리 네, 전현선 리더님 관절 팔팔해. 그죠? 유선아 글로코사민 마그네카지면 관절이 팔팔해집니다. 우리 다른 쪽을 좀 더 넘겨볼게요.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다른 분들 꼭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점점 예뻐져, 그죠? 예뻐집니다. 독립을 품고 우리 박성수 리더님 어떤 독립을 품으실까요? 우리 오현주 리더 얼굴 광대 짱! 맞아요. 유산화 셀라베스는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미국 유타주 네모 든 것들. 아, 네모 든 것들. 이현미 리더님 네모 든 것들 다 바뀌었다고 하시네요. 자, 건강과 행복. 또 어떤 병원 안 가, 그죠? 예, 네, 병원 안 가. 병원 안 가요. 그 다음에 가벼운 아침. 예. 네.
또 누구 계시나요? 너무 예쁘신 배미영 리더님, 같이 살아요 이정미 리더님. 자, 오늘 이 정도 해서 뽑아볼까요? 어디 보자. 같이 살아요. 같이 계속 되고 있으세요. 제가 네, 화면에 계속 되고 있으세요. 잘 안 보입니다. 다시 되세요. 앞에 화면 비춰주세요. 지금 다시 빨리 써주세요. 네. 이바람으로 다시 스텝 지금 두 개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다시 적어서 화면 앞에 보여주세요. 자, 이제 다시 또 볼까요? 우리 최강 동안 뭐라고 써주지? 아, 최강 동안짱 우리 정윤자 리더님. 네, 많이 예뻐하셨네요. 친절한 엄마 선생님 리더님, 나보면 신쿵. 변현순 리더님, 나보면 신쿵. 진짜요? 얼굴 보여주세요. 네, 신쿵하겠습니다. 저기야, 손녀딸이신가? 변현순 리더님께 두 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음악 틀어주세요. 춤 한번 추게. 우리 음향팀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저 음악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정연수님께. 네,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성년 메시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밀리언달러 클럽 멤버인 권효순 이봉재 리더님의 영상으로 메시지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아 글로벌 탑스 드림 그룹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봉재 권효순입니다. 다짜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그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리더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고 2020년도 유산화 코리아는 30% 성장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산화라는 기회와 희망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리더님들 모두가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정말 힘들고 지치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 암울한 시기에 좋은 회사와 또 그룹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밥은 먹을수록 살이 찐다. 돈은 쓸수록 사람이 빛이 난다고 하죠. 또한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한 올 한 해가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이 가져다준 새로운 문화가 한순간 음미하고 사라질 문자일지라도 저의 마음에 남은 리더님들의 온유함과 또 그런 따뜻함은 21년 새해에도 잘 기억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어설프게 보낸 제 카톡 대화에도 때로는 그 어설픈 우스개 소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신 우리 리더님들이 있었기에 저와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휴대폰에 그 남긴 문자가 사라질지 몰라도 제 마음에 새긴 리더님들의 마음은 아마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리더님들과 글로벌 탑스 드림 그룹에 함께 있어서 참 좋고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삶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과 또한 리더님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할 분들은 올 한 해 글로벌 탑스 드림 그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GLB 리더님들과 또 온라인 시스템을 맡아서 지금 여기까지 줌 시스템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정말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리더님들과 즐겁고 행복한 멋진 한 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한 그만큼 성장하시고 또한 풍성한 결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 글로벌 탑스 드림 화이팅!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스타 다이아몬드 분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이그제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인 김미영의 김혜성 리더님 제가 유산화를 한 17년 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하고 뭐 똑같이 삶이 힘들고 우리가 많이 아파트에서 융자 받고 막 이런 삶에서 제가 17년간을 했는데 정말 가치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또 정말 안전한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미래에 여러분이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18년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같은 해도 힘든 해에도 변함없이 정말 리더분들이 우리가 해왔듯이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또 생활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거나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즐기면서 나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건강이었으니까 저는 17년 전에 건강보다 지금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유산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코로나 참 못된 바이러스죠. 근데 코로나가 또 좋은 것도 있네요. 저같이 씻기 싫어하는 사람은 2, 3일에 한 번씩 세수해도 되고 수염도 마음대로 기를 수도 있고 참 좋은 점도 있네요. 뭐 여러분들 올해 참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 전 단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에는 하시는 사업들 모두가 다 잘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여덟 마디를 말로 안고 눈앞에 놓을게요. 보입니까? 읽어줘. 읽어줘. 유산화 하길 참 잘했다. 보이시죠? 아이디어 괜찮죠? 네. 사랑해요. 네. 안녕. 유산화. All generations, USANA, for all generation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유산화를 만으로 18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도 너무 잘 견디시고 잘 버텨오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업도 너무 잘해오신 거 진정으로 정말 인정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토닥토닥 한 번 해주세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 사랑합니다. 자신한테 인사해 주시고요. 아, 진짜 제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 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뼈대가 무엇일까. 네, 저는 글로벌 카스 드림 그룹의 GLB 리더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진짜 뭐 5년, 6년 되신 분들, 길게는 17년, 18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의 우리의 뼈대를 든든히 세우신 분들은 골비상 GLB 리더님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만들어주는 GLB 리더님들한테 우리 줌박스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욱더 저희들이 그룹에 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소나기가 오고 그 다음 햇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한테 또 하나 선물이 뭐냐면 또 온라인 스태핑인 것 같아요. 이런 오랜 GLB 리더님들과 온라인 스택의 그런 콜라보가 정말 글로벌 탑스 드림을 더 무지기로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온라인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밤늦게까지 정말 저희들 회의를 했지만 따로 집에서 잠 안 자고 영상들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다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옛것과 새것, 새로운 것의 조화 그것들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코비드19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더 기대되는 거는 저희가 2020년 너무 잘 견뎌왔는데 2021년은요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희들의 그룹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오랜 우리 GLB 리더님들 그런 경험과 온라인 스태핑의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결국 우리 글로벌 탑스 드림 그룹을 온라인으로 계속 확장시킬 거예요.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라의 경험과 온라인의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그룹이 2020년 어느 해보다도 폭발적인, 저는 뭐 100%가 아니라 200%, 300%, 누구는 500%, 1000%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2021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너무나 수고하셨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을 모두 인정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기에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삶에 있으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탑스 드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든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어요. 아마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생겼듯이 여러분들도 성장의 가도에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21년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면역력이 생기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이제 성공에 대한 가도로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달리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잘 견뎠듯이 2021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100%, 200%, 300% 성장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 네트워크 업계가 성장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유산화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함,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유산화 코리아가 유산화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 그 이상의 성장을 2021년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요. 저희 기다라면 내년 연말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나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파티를 할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무대에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어떤 걱정보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유산아, 글로벌 탑스 드림 화이팅! 진행을 잠깐 맡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상을 드리려고요. 저희들이 미리 공지한 것처럼 정말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베스트 드레스 상을 제가 수상을 할 건데 갑자기 막 꾸미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거 막 붙이시고 막 여기다 코에다 붙이시고 저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저 보세요. 옆에 넘겨서 잠깐만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한번 볼게요. 와, 지금 난리 났어요. 막 서로 막 뽑아달라고. 네, 이쪽에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와, 우리 뱀이 언니들 막 귀에 유산화 달려있어. 와, 대박. 오, 귀걸이가 유산화예요. 대박. 와, 아이들 진짜 짱이죠. 야, 우리 조민아 님도 옆으로 계시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우현정 이사님도 너무 멋있고, 다들 오늘 너무 멋있는데, 저희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요. 홍궁아 지사장님이 세 분을 뽑았고요. 우리 GLB 리더님들이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텝이 또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이에요. 제 주관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빨리 주세요.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드레스 코드를 드릴게요.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드리기에 비싸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헬스팩을 세 개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쁜 분들이지만 그럴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가장 먼저 3등 조민아 가정. 네, 조민아 리더님 당첨입니다. 가족이에요. 조민아 리더님 가족. 가족이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셔서 오셨나 봅니다.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등. 네, 김봉덕 풀주중 루돌프. 이것도 될 것 같아요. 풀조금 누돌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 1등! 김정태 산타 할아버지! 산타 아빠! 지사님이 선물하신 헬스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거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오, 저희가 준비하는데 본사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이거 다 드리게 됐거든요.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유산화 코리아에 감사하다. 우리 김 박사 한번 크게.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짠 공로상을 수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요거라고? 네, 저는 공로상이 따로 이렇게 막 1, 2, 3등 있는 줄 알았더니요. 네. 저희 이렇게 우리 온라인의 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난 더운 여름부터 봄부터죠. 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추운 겨울이 오는 그 시간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을 우리 GLB 리더님들이 정말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나 외 13명의 온라인 쌤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더 많은 걸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이렇게 랜선이라는 한계가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사에서 보내준 케이크 있죠? 네, 케이크. 네, 그룹에서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네, 모두가 다 본사의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아직도 아니고, 네, 잠깐 케이크 다 준비하셨어요? 케이크 앞으로 네, 들으시고,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잠시 후에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여러분들 불을 붙이시면서 정말 2020년을 잘 보내온 자신과 그리고 또 2021년 내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이 정말 가능성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촛불을 붙이시고 제가 5, 4, 4, 2, 1 하면 다 같이 네 불을 푹 불어서 저희의 그 소망을 하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 다 여기에 담으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이 잠깐 계셔서 잠깐만 제가 확인한 후에 이 손놈이 생각보다 안 녹네요, 그죠? 와,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한해 노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그리고 훌륭히 2020년 너무나 잘 해내셨습니다. 2021년 멋진 한 해를 위해서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 모두 응수고 해주세요. 2021년 우리가 본인들 지금 스태프들이 음성을 해제 요청 보냈는데 다 본인들도 음성을 해제하세요. 네, 아, 다 음성을 해제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